네, 외부에 계신 내빈 및 참가자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북 김천 출신 국회의원 송원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정 폭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토론회로서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장주의 경제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위기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겠던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작년 기업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45%, 코스닥 기준으로 35.4% 급감 하였고 적자 전환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국내 2차전지 3사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올해 5월 기준으로 22%로 전년 대비 2.8% 하락을 했고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시장의 점유율 또한 올해 상반기에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기업의 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각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는 IRA로 알려져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또 유럽에서도 유사한 핵심 원자재법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상황 경향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도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며 조세 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전략 기술의 경우에는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혜택 확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임동원 박사님, 노민선 박사님 그리고 이강호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기업 세제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세제 개편을 위하여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없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복입니다. 먼저 기업 세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원석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덕흠 고문님 그리고 정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 관계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우리 경제는 우리 국민에게 내재된 역동성이 정부 정책과 결합하여 고속성장을 이뤘습니다. 다만 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사회 이동성도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세제는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됐습니다.
낡은 세제가 성장을 왜곡하고 있는 만큼 이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지원 체계 개편, AI 반도체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다양한 세제 과제를 담았습니다. 또한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등 조세 정책의 합리성 제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대부분 입법 과제인데다 이해 갈등이 큰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부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의 협조, 경제계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합리적, 성장 친화적 조세 정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단줄 중 발표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야당에도 진정성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내의 경제와 기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또 기업 간 소통이 중요한 이런 시기에 국민의힘 재정 세제 개편 특위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송원석 기재위원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 들어서 기업 현장에서는 기업 세제가 많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또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당과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기업들이 누진적인 법인세 체계 또 상속세 문제, 세액 공제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계 장치에 국한된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인프라 설비도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 투자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공제액의 20%를 다시 납부하는 농어촌 특별세 문제도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현금 환급형 세액 공제 이런 부분에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세제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단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 과세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뿐만 아니고 외국 기업을 국내에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를 통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입법까지 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단체들이 오시는 자리인데 제가 이제 전문가 단체로서 아마도 처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원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초대해 주시고 또 발언까지 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국민이 원하는 이제 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여야 진보 보수를 측면에서 각각 주장해 왔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바라고라는 이렇게 좀 수식어를 담은 조세 재정 정책 그리고 제도를 만들겠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응원을 드리고요.
국민이 원하는 세제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을 지니는 이제 세무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회는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와 회계 등 경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를 내놓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조세제도 개편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서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오늘 좀 저희들이 좀 발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세지원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근데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밸류업을 하고 조세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더욱더 이익을 보게 하자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제 배당할 능력도 사실 없고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실효성 있게 그 제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뒷받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 방안들도 저희 세무사회에서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게 기재위 상임위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국민의힘에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해 주시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또 좋은 정책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 현장의 목소리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부역경제 화이팅! 조문석 화이팅!